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 공연장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이제 음식을 먹는 게 드디어 허용이 됩니다. 또 요양병원에서도 일시적으로 대면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이제 서서히 정말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 나아가고 있는 요즘인데 이럴 때 그래도 스스로 방역수칙 잘 지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한 주간의 날씨 전해드릴 시간이죠. 그동안 정말 평온했던 날씨가 무색할 만큼 오늘과 내일 제주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강한 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다시 화창한 날씨를 회복했다가 금요일에 또 한 차례의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산에 들에 정말 꽃들이 그야말로 만발하는 봄인데 아산시 도곰면은 봄의 쪽파 향기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긴 겨울 추위를 이겨내서 더욱더 단단하고 달고 또 영양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도곰 쪽파의 알싸한 봄맛 지금 한번 만나볼게요. 이 싱그러운 꽃들처럼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산으로 가시면 이 화려하게 핀 꽃들처럼 우리의 입맛도 화려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산으로 떠나보시죠. 아산시 도곰면의 봄쪽파가 한창입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쑥쑥 자란 봄쪽파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 보약처럼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도곰쪽파의 알싸한 봄맛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이곳은 충남 아산시 도곰면. 겨우내 땅속에서 추위를 이겨낸 쪽파들이 무럭무럭 자라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그 유명한 아산 도곰 쪽파랍니다. 쪽파는 사계절 내내 나긴 하지만 긴 겨울을 지나고 나온 노지 쪽파는 맛과 영양이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주민들도 자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눈비를 맞고 그 바람과 함께 이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이 쪽파 맛이 더 단단하고 맛있는 거예요. 쪽파의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산 도곰 쪽파. 수확할 때도 요령이 있는 걸까요? 그냥 이거 쑥쑥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뽑아갖고요. 이렇게 반을 찢어갖고 이렇게 톡톡 덜으면요. 흙이 잘 털리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예, 예, 예. 네네. 저도 수확을 거들어 봤는데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잘 자라갖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잖아요. 옛날에 보면 1m도 들어갔더라고요, 뿌리가요. 겨울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란 도곰 쪽파. 도곰의 지리적인 환경 또한 쪽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유황 도곰천 유황 온천이 가깝기 때문에 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게. 아니,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일교차가 편차가 심하다는 거.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쪽파한테는 상당한 좋은 조건이다. 아, 일교차가 클수록 쪽파 잘 자라요? 그렇죠. 네. 오. 쪽파는 저장이 힘들고 신선도가 중요한 식재료인 만큼 수확과 동시에 손질을 거쳐 출하를 하는데요. 마른 잎도 제거하고 흙도 깨끗이 떨어낸 후 말끔한 모습을 한 도곰 쪽파. 그 양만 해도 하루 평균 20톤가량 판매된다고 합니다. 아, 저희 지역은요, 쪽파가 대다수가 다 노지거든요. 추위와 이런 거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 하우스 쪽파보다 훨씬 더 맛과 향이 더 나고요. 김치를 담았을 때 씨 물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장점 때문에요, 전국에서 저희 아산 도곰 쪽파를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도곰 쪽파는 그 어떤 화초보다 예쁘게 보이고 냄새만 맡아도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어떻게 해먹어야 맛이 좋을까요? 파뿌리 잘라내니까 약간 매콤하면서도 살짝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이걸로 요새 쪽파김치도 많이 해먹고 그 데쳐서 무쳐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달큰한 맛이 나면서 향도 좋고. 김치는. 이번엔 도곰면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어 북적이는 이곳은 돼지고기를 연탄구이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특이하게도 고기 위에 뭔가를 올려 함께 구워주는데 그건 바로 도고 쪽파였습니다. 살짝 익힌 쪽파를 고기와 함께 싸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쪽파를 고기랑 이렇게 싸서 먹으면은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봄철에 입맛 없잖아요. 근데 그때 입맛을 이렇게 돋궈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쪽파랑 같이 먹으면 일단 느끼한 맛이 많이 줄어들어서 고기를 아주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단골 손님들에게 제공한다는 고기 쪽파구이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고기와 쪽파의 조합,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파채만 먹어봤지. 대파보다는 좀 덜 맵고, 또 특히 이 도고 쪽파가 다른 지역 쪽파에 비해서 좀 단맛이 좀 강하고 향이 좀 좋아요. 아. 예, 그래서 그걸 구워가지고 고기랑 같이 드시면은 아주 맛있어요. 기대가 되는데 바로 구워볼게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귀한 특수 부위 갈매길살을 올려서 구워봅니다. 은근한 불에 고기가 앞뒤로 익어갈 때쯤 오늘의 주인공을 불 위로 올려줍니다. 네, 여기 쪽파를 한번 한쪽에다 구워볼게요. 아, 바로 올리는 거예요? 쪽파를? 같이 구우면서 굽죠. 예, 예. 같이 올려서 같이 구우면 고기에도 쪽파 향이 좀 살짝 배면서 훨씬 맛있죠. 예. 말씀 끝나자마자 지금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달콤한 향이 올라와요. 네네. 자, 드디어 쪽파와 고기. 소문의 진상을 입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맛있어요? 정말 형끝이에요. 형끝이에요. 쪽파 들이 한 번 싹 나오고 고기 육즙이 나오고 섞이면서 와, 완벽하네요. 다른 장을 찍지 않아도 네. 완벽해요. 더 드셔보세요. 언제부터 이 둘이 절친이었을까요? 고기의 고소한 육즙과 달콤한 쪽파. 지상 최고의 조합입니다. 진짜 맛있네요. 제가 예전에 미나리랑 삼겹살이랑 먹은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미나리와 삼겹살 조합도 맛있긴 하지만 와, 이 쪽파, 봄에 특히 아산 쪽파와의 조합은 못 잊을 것 같아요. 최고죠? 네. 예. 다음은 이곳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또 하나의 메뉴, 김치찜입니다. 특이하게도 배추김치가 아닌 쪽파김치를 넣어 끓이는데요. 푹 익혀도 무르지 않은 데다 감칠맛이 뛰어나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운다고 합니다. 술 자시고서는 해장국 먹을 때 그 시원한 맛 있죠. 아주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주. 감칠맛이 나면서 뿌리는 달짝지근하면서 입안을 황홀하게 해주는 맛. 5, 6년 됐나? 어느 순간 이게 생겼는데 배가 부르고 느끼한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거 여기서 공깃밥 하나 딱 먹으면은 마무리가 딱 되고 깔끔하더라고요. 김치찜에 들어갈 파김치는 아산 쪽파로 만들어야만 그 맛이 난다고 합니다. 파김치를 담아가지고 묵은지처럼 묵혀요. 그런 다음에 찜을 하는 거예요. 냄비에 고기를 올리고 살짝 끓인 쪽파김치를 올려 또 한 번 끓여주면 쪽파김치찜 완성입니다. 아, 제가 눈으로만 보던 그 쪽파김치찜이 제 눈앞에 있어요. 고기와 파김치를 함께 싸서 맛을 보고 국물까지 곁들여 먹어보는데요. 어우, 이렇게 깊고 진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매력 있다. 김치찌개인데 정말 그 쪽파 김치 맛도 나면서 약간 새콤한데 기분까지 좋으니까 먹고 나면 이렇게 눈웃음 찌게 돼. 김치찌개니까 드셔보신 듯한 맛이 나고 네. 근데 쪽파 김치찌개는 별로 안 드셔보셨으니까 조금 새로운 맛일 테고. 네, 그러니까요. 예, 예. 익숙한 맛에다가 또 새로운 맛이 뒤에 들어오니까 예. 재밌어요, 맛이. 예. 밥 위에 김치찜을 올려서 함께 먹으면 그 맛은 말해 뭐예요. 맛있죠, 맛있죠. 여기다가 쪽파 입을 덮어주듯이 이렇게. 왜 가을에 입맛 떨어지면 전어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봄에 입맛이 떨어졌다면 저는 앞으로 쪽파 찾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쪽파죠. 예, 이거 쪽파 많이 드시면 나른했던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막 가득 차실 거예요. 아산 쪽파 드시고 건강하세요. 추운 겨울 동안 땅속에 꼭꼭 숨어있다가 따뜻한 봄볕 받고 쑥쑥 자란 도고 쪽파. 빛깔도 선명하고 맛도 영양도 으뜸인데요. 이 봄이 가기 전에 도고 봄쪽파와 함께 맛있고 건강한 밥상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4개 중에서 제일 위험한 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비염이 생기긴 했지만 만점은 한 것 같아요. 아, 좋지 않네. 지금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단상을 만들고 있어요. 남녀노소 없이 그 막걸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보면 단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손님들 편하게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단상을 올린 작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의자에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롱테이블을 두 개를 제작할 거예요. 네, 여기 오늘은 여기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 앞판이 한 8장 정도 소요가 될 거고 이 얇은 앞판이 이제 반장 정도? 한 10kg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 친구들을 늘 들고 다니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육이 조금 발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기계 중에서 제일 위험한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도 다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이 기계는 아니고 작은 기계에 손을 조금 다쳤는데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니었고 복귀할 수 있게 됐어요. 넓은 판재나 하판을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얘는 긴 이제 모재를 좀 짧게 타카라고 하는 기계예요. 나무들을 고정시키는 거죠. 이 친구들 못이에요, 못. 어떤 비염이 생기긴 했지만 먼지도 이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큰일 났네. 괜찮아요? 카메라 괜찮아요? 이거는 폼이라고 해가지고 아이 좋지 않네. 왜 터진 거예요? 갑자기? 여기 있던 게 떨어지면서. 그럼 치우기 어렵나요? 네. 열심히 나중에 긁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 힘들 거예요. 아, 진짜요? 아프기시는 장비에서 이렇게 무거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이거 장비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다 마련을 하신 건가요? 일하시면서? 네. 일하면서 채웠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채워놓으면 돼요. 아, 밥 먹으러 갈 시간인가요? 네. 예. 여기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나가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 목수연합회 회원들이십니다. 아, 그럼 같이 드시는 거예요? 네네.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오늘요? 맛있는 거예요. 여기 맛있는 거 사주면 뭐 같이 먹는 거고.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 좀 채우고 왔어요. 젤 좀 발랐어요. 이제 남은 이걸 채워 넣는 사이즈를 적고 있어요. 아, 또 하나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뿌듯합니다. 마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어떤 것으로 가실 거예요? 전 이제 작업실로 넘어가서 지금 주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기계 조금 돌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 작업실입니다. 낮에는 현장에 있을 때가 있고 밤에 작업실 와서 또 작업할 때 있고, 이 기계가 제 주력이고 이제 손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운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 근데 키보드 보니까 오랫동안 뭔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작업실이다 보니까 톱밥이 뭐 시시때때로 쌓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여놨는데 아직 이 기계로 돈 번 적은 없어요. 이건 이제 제가 작업해드린 카페의 입간판으로 되었어요. 네,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자격증으로 인해서 시설 공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네, 재밌었어요. 그때 뭐 시설 막사도 그런 거는 뭐 도면도 없고 무슨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장비들 일철 없이 그냥 진짜 손톱과 망치, 못으로만 지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죠. 근데 목수를 구한다는 일은 잘 없어요. 이력서 손으로 써가지고 건축사무소 동네에 있는 건축사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봤죠. 목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다가 한 군데를 갔죠. 저한테 제일 큰 매력은 아무래도 성취를 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만들어 놓고 보거나 제가 보거나 남이 인정해 줬을 때 그게 제일. 아직까지 우리를 좀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배우지 못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남아 있고, 더 이상 그런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저의 슬로건은 사실 We can be anyone, we can do anything이라고 누구나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목수란 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 약간 아티스트? 네, 우리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사한 계절에 뭔가 조금 내 자신을 바꾸고 싶고 어딘가 막 변화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집중해주세요. 내 손으로 만드는 나만의 아이템,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색과 향기.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따뜻해진 날씨에 옷차림도 가벼워졌죠. 드디어 찾아온 패션 성수기에 맞춰 캠퍼스를 거기는 학생들의 모습도 저마다 개성이 가득합니다. 유행하는 거에 따라가지 않고 저만의 스타일로 입습니다. 봄되면 조금 얇게 걸칠 수 있고 좀 화사한 옷을 위주로, 퍼스널 컬러 위주로 입으려고 하고 또 좀 화사하게 입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봄이 되면 꽃을 생각하게 되니까 꽃 향기 나는 그런 향수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패션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죠. 나만의 멋을 찾고 있다면
숨겨진 내 안의 색과 향을 찾아 개성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찾아간 곳은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한 공방입니다. 나만의 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다양한 색의 향연 속에서 나만의 색을 찾기 위한 첫 걸음, 바로 퍼스널 컬러 진단인데요. 나의 피부톤과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살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민낯이 필수인데요. 오늘의 의뢰인도 본연의 모습이 됩니다. 퍼스널 컬러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계절 톤 진단이 진행이 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채도와 명도에 따라서 페일, 라이트, 딥, 다크, 뮤트 계열로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계절별 대표 연예인들,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오늘의 의뢰인은 여름 쿨톤, 그 중에서도 페일톤으로 진단받았는데요. 밝으면서 화사한 파스텔 컬러가 잘 어울리는 톤입니다. 하늘색이었는데 비슷한 하늘색 중에서도 흰색이 더 많이 섞인 밝은 하늘색일수록 얼굴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거죠. 흰기가 많이 도는 라인이 훨씬 더 예쁩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은 자기에게 맞는 컬러를 찾는 거긴 하지만 너무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좋아하는 컬러라든지 원하시는 컬러에 따라서 믹스매치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피부색을 알았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품도 만들어 봐야겠죠. 선생님은 쿨톤이기 때문에 핑크빛을 살짝 더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한번 해볼게요. 펄감이 잔잔하게 있어서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거기다가 토너 크림을 살짝 넣겠습니다. 피부색에 맞게 제작된 파운데이션을 잘 섞어서 꾹꾹 눌러 담아주면 나만의 파운데이션 완성! 보는 거와 다르게 발색약이 사람들마다 입술 발색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직접 믹스해서 직접 발라보시는 거를 전 추천해드립니다. 믹스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으깨서 녹인 후에 이렇게 해서 부어주실 건데요. 부어주실 때에는 가득 부어주셔야 됩니다. 채도 높은 붉은색에 밝은 톤을 더해 섞고 녹여서 굳혀주면 완성!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 톤자랄로 다시 태어난 오늘의 의뢰인. 얼굴에 봄 기운이 가득하죠? 정말 색다르고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컬러 설명을 너무 전문적으로 잘 해주셔서 같은 핑크나 블루 계열이라도 조금 더 저에게 맞는 이미지 컬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타일링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다채로운 향이 코끝을 자극하는 이곳. 향기로 제안하는 패션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올 봄에 새로운 만남을 원하신다면 특별한 향수는 어떠신가요?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 향수.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개성이 탄생합니다. 향수를 만들기 전에는 원하는 향이 어떤 건지, 어떤 향을 만들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스민, 로즈처럼 은은한 꽃향기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플로럴 향기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묵직하고 따뜻한 향을 만들고 싶다면 우디 라인들 또는 애니멀 라인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미 향수를 모티브로 나에게 어울릴 플로럴 향수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향수를 우리가 뿌렸을 때 첫 번째 나는 향의 첫인상이 탑 노트라고 보통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 향의 주제가 되는 건 미들 노트, 그 다음 마지막 향의 잔향을 잡아주는 라스트 노트 또는 베이스 노트라고도 불리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노트가 구분이 되고요. 취향에 맞는 향료를 선택하고 지속되는 시간을 고려해 용량을 조절하면서 섞어주면 내가 원하는 향수가 완성되는데요. 레드로즈 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순하다, 심플하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는 여기에다가 우디 라인들을 조금 더 채워서 무게감이 조금 더 실리도록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향수 향 한번 취향해 보시겠어요? 근데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향 너무 좋아요. 아까 레드로즈 향보다는 조금 더 우디 라인들과 애니멀 라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속력이나 향의 무게감이 조금 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취향 저격 나만의 향수. 그런데 이 향수 어떻게 뿌려야 제대로 뽐낼 수 있을까요? 향수 사용하실 때 손목에 뿌리신 다음에 너무 많이 비비게 되시면 향의 냄새가 조금 손상될 수 있습니다. 뿌리시고 두 번 정도 톡톡 하신 다음에 귀 밑에 예쁘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옷에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열심히 만든 나만의 향기, 향수로만 쓰기 아쉽다고요? 그럴 땐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향한 나만의 향기를 가지고 향수뿐 아니고 디퓨저, 그리고 뭐 캔들, 섬유 탈취제, 핸드크림 등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 올 봄에 꼭 나만의 향기를 찾아보세요. 바야흐로 취향 존중의 시대,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개성에 디테일을 더해줄 나만의 색깔과 향기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린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소. 그저 환하게 뜨거웠다 불꽃으로 치려하오. 대안의 독립을 위해 나아가시오.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환하게 뜨거웠다 불꽃으로 져버린 이들, 그 이름 독립운동가. 우리가 몰랐던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역사로 기억될 사람들. 독립의 계절 봄, 경북 안동에서 그 사연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다고 했던가요? 독립의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광복 76년,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이 되는 해. 벅찬 마음을 안고 기념관으로 간 한 사람. 독립된 조국, 내 많이 보고 싶었어. 이곳에서 동지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내 가슴이 먹먹하오.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추모벽을 빼고 기채운 이름들. 1,000명이 넘는 이들 모두가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동은 독립운동의 성지로 통합니다. 나라 위에 살다 간 안동 독립운동가 천인. 예, 그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의 이름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예. 내 퍽 좋으면서도 눈물이 날 것만 같소. 아니 그런데 이 안동에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나 많았단 말이요. 안동은 1894년부터 1945년까지 약 50년 동안 이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군자금을 대거나 아니면 사람을 지원하거나 이런 활동을 이제 안동분들이 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7,000여 명.
그중 가장 많은 유공자를 배출한 곳이 경북입니다. 특히 주목해 볼 점은 최근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건데요. 오, 이 독립운동에서 여성 동지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어. 이들은 지금 어찌 기억이 되고 있어? 당시 여성분들은 남자 선생님처럼 직접 독립운동에 뛰어든 분들이 있었고요. 이 집안을 지키면서 이 동지들한테 물자 보급이라든가 지원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활동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인 만큼 저랑 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소. 예, 가시죠. 가시죠. 여성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경북 안동. 이곳엔 어떤 여성 독립운동가의 흔적이 있을까요? 발길을 옮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 참으로 멋진 집이구만. 오, 아니 이 집의 이름이 백화구려라고 써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요? 예, 백화구려는 백두산 아래 오래된 오두막집이라는 뜻입니다. 김대락 선생님이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집인데요. 이 집의 여동생이었던 김낙 선생은 1919년 안동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두 눈을 잃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3일 만세운동을 하다 체포돼 고문을 받은 김낙 지사. 1934년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요사에는 그 당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안동 양반 고 이중업의 처라고 적힌 대목. 김낙 지사의 남편 이중업 선생 역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죠. 백화구려, 이곳 마루에 앉으니 여성 동지 김낙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오.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겠소. 그리고 이 마음에 담아두겠소. 독립의 역사는 임시정부와 만주망명을 빼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 임청각엔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해 11명의 독립 유공자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한 집안이 모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은 아마 아무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 당시 온 가족이 만주로 망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당에 있는 위패까지 땅에 묻었는데 이 땅에 묻은 것은 나라를 되찾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큰 뜻을 품으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석조선이 부인 되시는 김우락 선생님은 해도 겨우사, 간운사라는 내방가사를 남겼습니다. 그 내방가사에 보면은 여성이지만 나도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만주의 뿌리를 내리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1세대 독립운동 여성. 그 중심에 김우락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 이 집은 뭐 곡식도 갖다 먹고 돈도 내다 쓰고 하니까 만날 때 공부하러 갔다 그지. 그럼 독립운동한다 소리 못하거든. 독립운동 대원들이 입을 군복을 만들고 식사를 챙겼던 여성들. 허은 지사의 회고록 덕분에 여성의 독립운동사는 재평가받게 됩니다. 전쟁은 승패, 물자 보급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그 물자 보급을 담당했던 여성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여성 운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건 기정 사실인 것 같소. 망명정부였지만 국내 활동망을 구축하는 데 부단히 노력했던 임시정부. 소식지였던 독립신문을 배포하고 인력을 모으는 데 자청한 안동 청년도 있었습니다. 와룡면 중가구리. 1년 내내 태극기가 휘날리는 이 집이 독립운동가 안상길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터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 이 뒷자안이 안상길 동지 아드님이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예. 어릴 땐 계속 상해 임시정부 관계로 상해가 계셨기 때문에 참 얼굴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아버님이 오셨는데 그 참 뭐 반갑고 저거 하지만은 서먹서먹해서 뭐 그렇게 살갑게 저거 하진 못했어요. 그때는. 그렇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렇게 가족들이 든든하게 이 마음을 모아줬기 때문에 이 독립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인 것 같소. 예, 맞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보이는 여성의 독립운동. 하지만 당시 여성의 이름은 누군가의 아내로 기록되거나 아예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그만큼 활동을 입증하는 게 더 어려운데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힘썼던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발굴하는데 더욱더 많은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소. 저희는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자조가 없더라도 이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 힘내주시오. 예, 더욱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라면 꽃처럼 살아야 했던 시대에 불꽃으로 살다간 여성들. 다시 차승복날, 가려져 있던 이들의 역사를 경북 안동에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리 돌아보니 동지들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소. 경북 안동이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것.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에 불을 지핀 곳이 안동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정사실이었소.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 그들 앞에 다시 한번 외쳐보려 하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오래된 가게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품고 정성을 담아서 추억을 빚어내죠. 사장님 나왔습니다. 바로 찢어드릴게요. 오직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유한 맛. 그 안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우리는 단골 손님이라 부릅니다. 재료는 항상 지금까지 처음 쓰던 그대로예요. 처음 오픈했을 때 그대로. 시절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바쳐야 합니다. 이런 또 추억이 남을 수 있는 가게, 순천 오면 꼭 가고 싶은 가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순천의 구도심 버스터미널 부근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자그마한 통닭집이 들어선 건 40여 년 전. 7평 남짓의 작은 점포에서 닭을 튀겨 판매한 것이 노포의 탄생이었습니다. 창업주 강경혜 씨는 당시 한 살짜리 아들을 둔 새댁이었는데요. 그 아들이 자라서 가업을 물려받을 만큼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이제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저기 시댁의 큰아버지 딸 그분이 순천에다가 하나 이거 가게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정말 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게 됐어요. 이 닭에 칼집을 넣어야지만은 양념이 이 두꺼운 여기 사이에 맛도 들어가고 손님들이 좋아하셔. 최근에 소금을 바꿨잖아. 그 뒤로 조금 더 손님들이 그 간에 대해서 좋아하시더라고. 잘했어. 손님들한테는 이 거짓이 없어야 돼. 이거 닭 한 마리라도 너무 소중한 음식이다 생각하고 해야 돼. 너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하여튼 이어갔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국내 돼지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때 같이 하던 외삼촌이 이제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되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니까 엄청 고민이 많았죠. 이제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올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퇴사를 했죠. 네. 아들이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아들이 이걸 안 한다 그랬으면 정말 운영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든든해. 너무 좋아요. 지금은.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아들은 6년 전 어머니의 부름에 순천으로 달려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했던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기꺼이 뜻을 따르기로 했죠. 이 마늘통닭을 왜 하게 됐어요? 우리 닭이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 근데 막 파닭도 나오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막 나오는데 엄마가 생각하기를 닭하고 마늘하고는 정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응이 좋았지. 어렸을 때 친구들 우리 가게에 데리고 오면 애들이 엄청 잘 먹었거든.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 더 부러웠지. 그 친구들은 프랜차이즈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난 우리 집 통닭도 맛있지만 그래도 나는 프랜차이즈 치킨을 먹고 싶다 했었거든. 누구 한 사람 가르쳐주는 이 없어서 몸으로 부딪혀가며 깨달은 어머니의 노하우는 고스란히 아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생강즙을 이용해 달걀 잡냄새를 제거하고 튀김 옷의 재료와 비율, 기름의 온도를 최적화해서 바삭한 식감을 살려내는데요. 40여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가 한 마리의 달걀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장사는 손님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닭 한 마리를 정말로 정성껏 제가 튀겨요. 정말 닭을 정성껏 튀겨서 손님한테 드리면 그 손님이 정말 그건 알아요. 통째는 이 닭에 손실이 없어요. 그대로 통으로 나오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창업 초기부터 지켜온 원칙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요리하는 건데요. 압력솥에서 지글지글 튀겨진 비주얼이 압도적이죠. 여기에 비법 한 스푼을 추가해볼까요? 어머니가 고안한 방법인데요. 곱게 다진 마늘을 아낌없이 발라주는 겁니다. 마늘의 알싸한 풍미가 튀김 요리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기막힌 맛의 조화를 이뤄내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애기 아빠가 압력솥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압력솥을 하고 있어요.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개업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빕니다.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있지만 가족처럼 친근한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은데요. 긴 시간 영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죠. 소스도 여기만의 수제 소스이기 때문에 훨씬 맛이 가볍잖아요. 기름이 튀겼는데도 이거는 그냥 그 백숙처럼 촉촉한 맛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어머니는 역사를 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역사를 받아서 또 너무나 잘 살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30년 이상 한 곳에서 장사를 이어왔고 고객들의 평판도 좋은 업장을 선정하는 백년 가게. 백년 가게에 이름을 올린 건 긴 세월 동안 고생하며 가게를 일구어온 데 대한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업적을 하나 남겨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오래 했다고 누가 알아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백년 가게라는 걸 등록이 됨으로써 뭔가 자부심이 생기고 또 본인들의 업적으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자식으로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 선정되게끔 노력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치킨이지만 이 집에서만 느끼는 고유의 맛을 찾아낸 건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 맛을 4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내는 게 더 힘들었을 텐데요. 초심을 잃지 않았고 손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똑같은 그 맛으로 계속 드실 때 행복하고 정말 드시고 나서 만족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드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느 때 찾아가도 한결같은 맛을 품고 있는 집. 그곳에서라면 세상살이의 시름을 잊고 정겨운 맛에 빠져들 수 있겠죠? 어머니와 아들의 삶이 녹아들어 맛있는 치킨으로 승화된 작고 오래된 통닭집. 노포의 가치가 살아있는 추억의 맛집은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겠죠? 네, 시간을 품고 정성을 빚어낸 오래된 통닭집. 처음 그대로의 맛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가게 주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오래된 가게들이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